현호섭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그리고 관세청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혹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검찰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례적으로 최근 세무조사와 관세조사에 극도로 민감해진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지만 법 집행 과정이 기업의 의혹을 저해하진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또 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기업 활동이 잘 돼야 경기 회복도 빠르고 저성장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며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참석한 경제검찰 수장들은 현 부총리의 당부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노대래 위원장은 불필요한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특히 최근 화두인 가불관계법과 집단소송제도, 세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덕중 청장과 백운찬 청장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거 비정상 상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5단체장과 함께 만나 기업의 어려운 점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